안녕하세요. 일관적 해석 직관영어의 상준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원데이 원 센텐스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전치사 2와 부정사 2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30초 드립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끊게요. 30초는 15초만 드릴 걸 봅시다. 이 전치사 2와 부정사 2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치사 2와 부정사 2, 이거 영어의 2는 원래 하나였어요. 2라는 거는 다 그것을 향해 간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였는데 이게 전치사하고 부정사로 분화가 돼서 나옵니다. 전치사 2하고 부정사 2의 차이점이 뭐냐? 전치사 2는 전치사니까 뒤에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로 명사구라든지 동명사절이라든지 아니면은 간접 의문문 같은 것, 2는 그런 게 잘 안 나오니까 이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뭐 대명사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부정사 2라고 하는 것은요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동사 원형만 나옵니다. 부정사 2 동사 원형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은 얘하고 얘는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유사성이 있는 부분에서 나오겠죠? 그죠? 유사성이 있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나올 거야. 동명사라고 하는 동사 형태, 즉 ing 형태가 맞냐? 동사 원형이 맞냐를 묻는 여기서 시험이 출제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즉 전사 2 뒤에는 동명사 ing 형태, 동사의 ing 형태가 나오고 부정사 2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치사 2, 전사 2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 다음에 seeing 뭐 이렇게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동명사 부정사 2 같은 경우는 to see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이 부정사 2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지금부터 전치사 2하고 부정사 2가 어느 부분에서 나눠지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전치사 2는 우리가 수거로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전치사 2는 우리가 암기를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전치사 2를 쓰는 표현들 몇 개를 암기하겠습니다. 전치사 2 사용 표현들 가장 대표적인 것부터 쭉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object라는 단어 동사로 쓰면 반대하다 할 때 to가 씁니다. object to 이걸 외우실 때요 object to까지 외우시면 이 to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ing를 넣어서 object to ing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전사 to의 느낌을 주겠죠. 그죠? 이렇게 외우세요. object to ing라든지 look for to ing 그죠? look for to ing. 이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look for to ing. 뭐뭐를 학수고대하다 라는 뜻이죠. object to ing 뜻이 뭐라고요? 뭐뭐에 반대하다. look for to ing 뭐예요? 뭐뭐라는 것을 학수고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제 be used to ing 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내비두고, what do you say to ing? 그 다음에 with a view to ing with a view to ing 몸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들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는 그런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key라든지 로드라든지 이런 이런 명사 뒤에 쓰이는 to는 전치사 to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이런 표현들 confess to 이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tie라는 동사 한번 나와 주세요. tie A to B tie A to B A를 B에다 뭐 묶는다라는 뜻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수동태가 되면 A가 주어 자리로 오고 얘는 be tied가 됩니다. 그 다음에 to be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 형태에서 이 be 자리에서 시험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역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be accustomed to ing 뭐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근데 be accustomed to ing 같은 경우는 선생님 생각하기에 시험 출제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accustomed to에 쓰이는 그 to가 예전에 뭐 이 예전이라는 것이 뭐 먼 예전 아닙니다. 5-60년 전쯤에는 부정사가 많이 쓰였었어요. 부정사가 쓰이다가 accustomed to ing가 점점 전치사처럼 굳어지면서 지금은 동명사 형태가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걔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명사 중에 way라는 말인데 way to 같은 경우는 그 way to에 쓰인 to가 부정사 to일 수도 있고 전사 to일 수도 있기 때문에 뜻도 비슷해요.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지금 써드린 이것들은 공시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 수능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요. 수능은 진짜 명확한 전사에서 나옵니다.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전사도 정리해드릴게요. In addition to 이 to 무슨 to인 게 명확합니까? 전사 to인 게 명확하지. 그죠? 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from A to B 할 때 이 to 그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아직까지 공시 출제는 안 됐지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애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전사 to 표현하는 사용하는 표현들에서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것들은 부정사 to하고 전사 to가 함께 이용되는 것들 많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지금부터 이제 정렬해드려야 보겠습니다. used라는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로 used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be used to 동사 원형. 세 번째로 be used to ing. 이거 ing로 외웁시다. 명사고도 쓰일 수 있지만 전사인 게 확실하니까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얘네들은 뜻도 중요합니다. 뜻도 첫 번째 us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했었다, 뭐뭐 하곤 했다, 지금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건 전치사, 조동사랑 약간 비슷한 표현이에요. 조동사 비슷한 표현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거고. 두 번째, be used to 동사 원형입니다. 이 be used to 동사 원형은 요건 수동태예요. 그럼 사용되다라는 뜻이지. 그 다음에 얘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럼 얘 해석하면 어떻게 돼?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야. 됐죠? 그 다음에 이게 과거분사였죠. 얘는 used는 이건 과거분사에서 pp 요 be 다음에 used 이런 used야 used 발음이 used로 끝나요. used 얘는 used 이건 used t로 끝납니다. 발음이 used예요. 이 used란 단어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 뜻이 뭐예요? 익숙한이란 뜻이야. 익숙한이란 의미의 형용사 뒤에 to는 뭐야? 전치사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전치사 to가 쓰였으니까 뒤에 뭐가 쓰였다? ing 쓰인 것이다. 알겠나요? 근데 여기서 얘하고 쓰일 때 주어가 좀 다르게 쓰입니다. 주어가 이 위에 거는 사용되다. 아 이거 뜻도 쓸게요. 이거 얘는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얘기.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라는 의미로 쓰여요. 이 위에 거하고 이 아래 거는 주어가 다르게 쓰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쓰이냐면 뭐뭐하기에 쓰이는 것은 잘 생각해봐. 사물이겠니? 사람이겠니? 사물 주어가 많이 쓰여. 이 주어가 뭐가 많이 쓰인다고? 사물 주어가 많이 쓰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 익숙하다는 건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존재니까 사물은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물은 뭐 동물 같은 애들 빼고 진짜 물건. 여기 보통 주어 자리에 사람이 많이 쓰입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멍멍이들은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멍멍이들은 꼬리 치는 데 익숙하다. 가능하죠? 멍멍이들은 무슨 탕 만드는 데 좀 안 좋은 얘기지만 무슨 탕 만드는 데 뭐 이용된다, 사용된다. 이것도 가능하니까 둘 다 되지만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익숙한 게 맞는 것이고 사물 같은 경우는 사용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요 부분을 묻는다. 요 부분을
알겠어요? 반드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익숙한 건지 사용되는 건지. 그래야지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요 형태 나왔다고 be used 형태 나왔다고 무조건 2D, ING 큰일 난다는 얘기야. 공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 중에 이제 공시 준비한 학생들 중에 공식으로 접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사용되는 것은 사물이에요. 사물. 주어가 누군지 해석해보셔야 돼. 됐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지면 이 형태하고 지금 여기 뒤, 이 B가 빠지고 이 뒷부분만 나와서 막 꾸미거나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기도 이 뒷부분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뒷부분만 나올 경우에 얘하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른 것이다. 문장 구조를 파악하면서 보셔라. 무조건 형태만으로 봐. 형태만으로 USED 다음에 튀어나왔다고 해가지고 얘가 아니라 이것들에서 B가 빠진 형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되었던 부분이다 라는 거 알아둡시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전사 2가 쓰는 거고 부정사 2를 쓰는 경우에도 시험에 나온 게 있어요. 부정사 2를 쓰는 경우는 뭐냐면 봐봐. 부정사 2 쓰는 표현들. 예를 들어서 allow라는 거 보면 allow 목적어. 선생님은 이렇게 해요. allow a to b 이러지 않습니다. allow a to b면 to가 전사처럼 느껴져서 선생님한테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라고 선생님은 암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to가 무슨 뜻인지 확실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a to b라고 하는 것들은 전치사야. 뭐 lead a to b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들. 근데 lead 목적어 to 부정사는 to 부정사야. lead 이끌다라는 동사 둘 다 쓰입니다. 이해되시죠? 둘 다 쓰여요. 그래서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이렇게 외우면 to가 전치사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니까 헷갈리지 않는다. 이 형태에서 수동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allow가 나왔으면 allow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want 목적어 to 부정사라든지 ask 목적어 to 부정사라든지 그죠? advise 목적어 to 부정사, tell 목적어 to 부정사, 뭐죠? order 목적어 to 부정사 등등등 많은 구조에서 또 다시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함정을 거는 거죠. 학생들이 to를 전치사로 다 암기한 애들, to 뒤에 동사 형태 있으면 당연히 전치사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이 학생들을 속가내기 위한 거야. 그 이중 함정이야. 일반적인 전치사 to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여기 ing 오면,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 라는 되게 단순한 것만 아는 학생들을 걸러내기 위한 문법 문제라고 하면, 이걸 한 단계 더 꼬는 문제인 겁니다. 무서운 문제예요. 이런 게 공시에 출제되었다는 건 사실 다시 한번 명심을 하셔야 돼. 이해됐나요? 이건 많기 때문에 다 정리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전치사 2 표현들을 잘 암기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왼쪽으로 와서 한 번만 읽고 갑시다. 읽고 갈게요. 여러분 필기 안 하고 그냥 바로 외워보세요. Object to ing. Look forward to ing. What do you say to ing? With a view to ing. key to, 이것도 ing 붙여도 돼. key to ing, role to ing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onfess to ing, tie a to b, b tied to 형태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in addition to, from a to b, to.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전치사고, 여기서 요만 전치사죠. be used to ing, used to예요. t 발음이 두 개가 겹치면 하나만, 한 번만 발음하면 됩니다. be us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요것들이 전치사 2다. 됐죠? 조심해야 되는 건 be used to 동사원형 뭐뭐하기 사용되다 할 때는 동사원형이 쓰인다는 거.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했었다도 역시 부정사가 쓰인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어요? 됐죠? 이거 여러분들 정리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머릿속에 넣으세요. 어? 머릿속에 안 넣어지면 이 강의를 한 세 번, 네 번 보세요. 저절로 들어갈 겁니다. 봅시다. 그럼 이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The lecture series. The lecture series. 그럼 series라는 이 단어는 시리즈. 그죠? 시리즈. 그 series라는 단어는 단수도 series고 복수도 series입니다. 그럼 뭘 통해서 파악해야 돼? all에 쓰였구나. 아, 복수네.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The lecture series. 그 강연 시리즈들은 all intended. 의도됩니다. For those who. 그럼 those 뒤에 who가 쓰이면 those 뒤에 who가 쓰였다는 건 who 이하의 관계사 절이 앞에 있는 those를 좀 꾸미고 있는 구조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who 이하가 꾸미는 앞에 who가 꾸몄다는 얘기는 who가 뭐를 나타냅니까? 사람이거든. 사람이니까 이때 those가 쓰이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그럼 사람일 때 쓰이죠? those는 사람이고 이때 those는 people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those는 뭐뭐인 사람들, 뭐뭐인 사람들이라고 외워두세요. those who 뭐뭐인 사람들. 단수일 때는 one who라는 말이 있어요. one who 뭐뭐인 사람. 봅시다. those who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의도되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re not used to, who are not used to.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 who가 사람인 게 중요한 거야. 그 뒤에 be used to가 쓰였습니다. be used to는 뜻이 뭐예요? 여기서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겠지. 만약에 deal이 쓰이면 who are not used to deal이 되는 겁니다. who are not used to deal. 뭐뭐 하기 위해서, 거래하기 위해서. 뭘, 아, 거래하는 게 아니라 다루는 거군요. deal with 뭘 다루답니다. financial issues. 재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사람. 이상하잖아요. 이해됐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용된다는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맞다? dealing. 그죠?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의도되었다. 그럼 이 강연 시리즈는 당연히 financial에 관련되어 있는, finance에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그죠? 재정 관련된 거겠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The lecture series. 그 강연 시리즈들은 are intended, 의도됩니다. For those. 그 사람들을 위해서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are not used to.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To dealing with financial issues. Deal with 뭐뭐를 다루다라는 뜻이라고요. 뭘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재정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의도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안 들었죠? 봅시다. 다시 답이 이제 써있는 상태로다가 몇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ecture series are intended for those who are not used to dealing with financial issues. 되죠? 다시 한번 갑니다. The lecture series are intended for those who are not used to dealing with financial issues. 한 번 더 갑니다. The lecture series are intended for those who are not used to dealing with financial issues. Be us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예요. Be used to 동사원형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답니다. Used to 동사원형은요, 뭐뭐 했었다. 하지만 아니다, 지금은. 그런 의미라고요. 이해됐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The lecture series are intended for those who are not used to dealing with financial issues. 이래서 used to dealing with예요. 됐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하면 뭐가 돼야 될까요? A person. A person used to swim, swimming. 그 다음에 그 뒤에 can이라는 이런 조동사가 나오는 문장이 나왔다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used to 뭐뭐 했었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꾸며주는 말이에요. 꾸며주는 말. 그러면 수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람이면 사람이 무슨 튜브처럼 느껴지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맞습니까? 수영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되죠. 이해됐어요? 진짜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문장 읽고 갑니다. The lecture series are intended for those who are not used to dealing with financial issues. 됐나요? deal with 뜻이 뭐라고요? 뭐뭐를 다루다. 아시겠죠? 이것으로서 오늘 전치사 2와 부정사 2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